자, AB가 6, AC가 4. 각도 A가 60도일 때 A의 이등분선이, 그럼 여기가 30도란 얘기죠. 30도, 30도. 그럼 각 A의 이등분선이 됐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의 성질,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6, 4니까 3대입니다. 그럼 요 아래변의 길이가 3대이기 때문에 3K 대 2K로 놓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 왼쪽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오른쪽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전체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다 찾을 수 있죠. 다 찾을 수 있습니다.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. 근데 그거는 너무 계산할 게 많고 오래 걸리겠죠. 그거 말고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. 지금 밑변의 길이가 3K 대 2K, 3대 2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 요 빗금친 부분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5분의 3입니다. 그러니까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. 어디에다가? 전체 삼각형 넓이. 근데 전체 삼각형 넓이를 지금 알 수 있죠. 바로 2분의 1, 6, 4, 사인 60도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. 저기 3K가 K가 얼마인지, 저 X가 얼마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. 그래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면 이렇게 4랑 약분되겠죠. 그래서 6 루트 3이 되고, 그럼 5분의 18 루트 3이 됩니다. 답은 이제 2번이겠죠.